이 헌재의 미디어법 통과를 가지고 제일 좋아하실 분이 박통하고 전통일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의 버전으로 한번 님자 이 헌재에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했구만. 이 헌재 놀이를 하자면 이 박통이 일본군 장교지만 친일파는 아니잖아. 이 박통이 쿠데타는 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유효하잖아. 일본 놈 있어? 나와. 강일학 뭐하는 거야? 여기 일망타진에 다 빨갱이들 아니야? 아무튼 내 딸내미가 어렸을 때부터 그네를 잘 쳐서 이름을 그네라고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너무 세게 밀어줘서 떨어졌어. 이 그나저나 MB나 한나라당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잘 밀어붙여? 아무튼 복고풍인지 보일런지 이 박통이야 7, 80년대 나라 잘 살게 하려고 그랬지만 이 사실은 이 박통이 10년만 더 했으면 민주화 시키려고 그랬어. 이 김재규가 술 먹고 쓸데없는 짓 한 거야. 여러분 아무튼 이 박통의 석으로 여러분들이 얻을 교훈은 딴 거 없어. 이 술자리에서 옆자리 술잔이 비면 바로바로 따르죠. 이 김재규 잔이 변도 내가 술을 안 따르졌어. 이 김재규 이놈이 술김에 그냥 총 뽑아서 쏜 게 그 사건이야. 아무튼 이왕 시작한 여러분들의 투쟁 잘 되길 바라고. 본인은 헌재가 좋아 아주 좋아.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속 시원할 수가 없어. 본인이 광주시민 수천 명 죽이고 쿠데타 했지만 이왕 끝난 일이니까 대통령으로 유효한 거야. 대통령으로 무효라고 할 수 있어? 없잖아. 헌재 대박이야.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제대로 일치단결한 것 같아. 합심한 것 같아. 여러분들도 일단 이렇게 싸울 거면 제대로 합심들해. 모토를 이심전심으로 정하란 말이야. 얼마나 좋아 이심전심. 이순자가 심심하면 전두환이 심심해. 이순자 마음이 전두환 마음이야. 이심전심. 여러분 이왕 시작한 투쟁 잘 되길 바라고. 본인도 사실은 MB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군대 안 갔던 놈들이 제일 싫어. 여러분 사실 DJ가 제일 멋졌던 것 같아. 본인도 초대하고 그때는 살만 났고 밥맛이 제일로 좋았어. DJ 그리운 나의 DJ. 여러분 여러분들만 잘 되지 말고 본인 좀 도와줘. 본인 오링 났어. 통장에 29만원이야. 안녕하시. 정치계의 영원한 당모가지 IS 인사울. 이번 헌재 판결은 축복입니다. 이대한 헌재 확실한 판결로 경제위기를 종식시킵시다. 여러분 이 찌질이들아, 헌재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와 이렇게 말들이 많노. MB가 압도적인 표차로 1100만 표로 400만 표 차이로 당선됐으면 일진하게 나더라. 와 발목을 잡을라 카나. 이런 찌질이들. MB야 잘하고 있대. 못 먹어도 그러하는 기야. 존경하고 사랑해 마지 않는 우리 시민 여러분 겁나게 반갑습니다. 말하자면 헌재 헌 죄더미를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헌 재판관들을 새 재판관들로 싹 다 가려야 돼요. 이 자꾼들 확 위법하면 무효지. 위법이지만 유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장난 개론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유일무이한 노벨 피스 프라이즈 위너 유일무이한 노벨상 수상자로서 겁나게 쪽팔리지도 했습니다. 대중적이고 평화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들은 혀를 확 꼬매야 됩니다. 여러분 헌재가 이렇게 쓸데없이 치사한 이중 플레이를 할 때 국민들이 따끔하게 혼내줘야 돼요. 우리 서로 이렇게 보듬어 안읍시다. 따뜻하게 선샤인 팔러시로다가 서로 보듬어 안고 국민들끼리 서로 줄 거 있으면 다 줘요. 마음도 주고 돈도 주고 몸도 주고. 몸은 주면 안 된다. 네, 아무튼 매사에 우리가 서로 포옹력 있게 선샤인 팔러시다가 이 따뜻한 겨울을 이겨냅시다. 자세한 것은 동교동 DJ 도서관에 놀러 오시면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아무튼 행동하는 양심이 돼서 하다못해 벼락박이 되고 욕이라도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MB가 불쌍한 놈이에요. 여러분 욕을 할 게 아니라 불청기를 사다 줘야 됩니다. 귀가 처먹었어요. 상생을 하랬더니 살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공생을 하랬더니 고생을 시키고 있어요. 국민 프렌드를 하랬더니 국민 후달리기 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MB에게 우리가 봉청기를 사줘야 됩니다. 다 죽이고 있잖아요. 평택 노동자들 죽이고 용산 노동 철거민들을 죽이고 내 불쌍한 노무현을 죽이고 남북관계를 죽이고 서민경제를 죽이고 사대강을 죽이고
아주 죽여줘요. 네가 뭐 박상철이니? 아주 그냥 죽여줘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살아서 DJ하고 노트북 가서 여러분은 살아서 행동하는 양심으로다가 말하자면 액티브 니들도 팔순대가 깜빡깜빡이 아, 액티브 컨션스로다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끝까지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가 반가. 뭐가 좋다고 웃고 있어 이것들이. 여러분 그래 나 MB다. 이 고대 후배들이 싸가지가 없이 이거 뭐 했던 것들이야. 여러분 니들이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어? 국민들이 다 내 편이야. 국민들 조작하면 여론조사 해가지고 50% 넘기고 다 내 마음대로다. 지금 방통위원장이 누군 줄 알아? 최고로 시중을 잘 들으니 안 찾았어. 최시정이요. 이해 못하는 애들 있어. 여러분 그리고 막 박근혜랑 그런 거 없습니다. 친박이다 친이다 그러는데 우리 다 한통속입니다. 미디어법 통화 때 못 봤어요? 다 친박이다. 친박근혜 친이명박 다 친박입니다.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내 편이 많거든. 여러분 니들이 아무리 실용적으로 싸워도 나는 이깁니다. 이기는 싸움을 한다. 어? 여러분 제가 방송 장악한다 뭐다 말들이 많은데 그런 거 없어요. 다 재방송입니다. 대한민국 방송은 MBC 나 MB MB 컴퍼니 MBC 내꺼 KBS 나 코리아 대학교 출신 KBS 코리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KBS도 내꺼 SBS 나 소망교회 SBS 소망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다 내꺼다 이씨 어떨 봐.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야 반갑다 박수 한번 쳐요. 이 제가 마이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그래 던지고 나니까 세상을 뛰고 나니까 전국 각지에서 막 600만 명이 넘게 저를 그래 찾으시고 애통해 하십시다.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요. 제가 막 봉화마을로 내려가서 막 우리 농사 좀 찌어볼라 했더니 그것도 막 가만 안 놔둡디다. 막 정부에서도 가만 안 놔두지만 우리 막 시민 여러분들께서 찾아오셔가 사인해달라 하지 사진 찍어달라 하지 전부터 전직 대통령 할걸 그랬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MB가 하는 짓이나 안나라당 하는 짓 보면 뭐 막가자는 얘기지요. 그래도 우리 김성균 대표 말씀대로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새 좋게 싸우다 보면 우리가 이길 날이 오겠지요. 여러분 제 별명이 간지 아닙니까? 이래 보니까 여러분들이 간지난다. 기분 좋다. 여러분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지역감정에 굴복하지 않고도 불의가 타협하지 않고도 떳떳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증거가 됩시다 여러분.